자, 오늘 다섯 명의 전문가 가운데 네 명이 하락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명은 보합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금융투자 삼성등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는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LNF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태웅 로직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음식료 업종에 관심을 갖고 있고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은 보합권장 예상을 하면서 파라다이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비전경제연구소 김태성 팀장 역시 하락장 예상을 하면서 SH에너지화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삼성동 금융센터의 김태현 대리,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김태현 대리님, 오늘 장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증시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 선물 지수도 지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은 뭐 단기 테마주 많이 찾으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런 종목보다는 실적 추가 유리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결국 반등을 주기 마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주, 단기 테마주에 들어간다면 사실 고점에서 따라잡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충동 매매, 추격 매매, 내동 매매 뭐 이런 이제 매매들을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뭐 이럴 때일수록 뭐 냉철하게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실적주로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자금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시면 관망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 방법에는 매수 매도만 있는 게 아니라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 방법 중 하나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바라봤을 때 테마주 뭐 이런 것들 이제 바라보지 마시고 성장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실적 성장주 이런 것들 위주로 떨어질 때마다 조금씩 분할 매수하시거나 아니면 버티거나 뭐 이런 둘 중에 하나의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하락할 때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거나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매매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민재 팀장님, 오늘 어떤 전략 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지금 현재 지역적 리스크와 긴축 이슈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증시가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 악재가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계속 약세를 좀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 말씀드린 분은 코스피 같은 경우 2700포인트를 일단 어떻게든 지켜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의 포인트는 코스피가 이러한 이슈에서도 2700포인트를 지켜주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쨌든 한국 증시는 기존의 낙폭을 봤을 때 훨씬 더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2700포인트에서 한번 일단 멈추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의 포인트는 코스피 2700을 이러한 위치에서 지켜주는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기존부터 계속 한 89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지금 지켜주지 못하고 이탈된 다음부터는 890포인트면 다음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890과 박스권 상단을 890으로 볼 수가 있고요. 하단으로 지금 맞아 한 840포인트를 박스권 하단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코스닥의 포인트는 낙폭이 나왔을 때 840포인트를 그 박스권을 유지해주는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슈가 어쨌든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한 가지만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 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관련된 문제는 단번에 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게 외교적인 문제도 섞여 있고 바이든 지지율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번에 해결될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결국 이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우크라이나로 진입을 했을 때 얻는 게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러시아 같은 경우도 각종 제재를 받게 될 때 사실 득실할 게 없어서 지금은 어느 정도 외교적인 좀 이점을 가져가기 위한 행보를 이어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명령이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제 미국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을 때 본격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이번 러시아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오늘 같은 시점에 오히려 위기감이 제일 최고조가 됐을 때 좀 실마리가 풀리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은 긴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긴축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너무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증시가 버티지를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연준의 행보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떨어지고 있어도 일단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게 지금 본격적인 행보이기 때문에 물가 잡힐 때까지는 좀 증시가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월 금리 인상에서 캐슬이 좀 확정될 때까지, 즉 FOMC, 3월 FOMC 이후부터가 실질적으로 주식시장에서는 좀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지정성 리스크 이런 테마주보다 차라리 이 긴축 이슈에서 예를 들었을 때 뭐 지금 리오프닝 주라든지 아니면 이러한 쪽으로 어느 정도 실적이 좀 앞으로 뒷받침될 거를 분할로 잡아가는 쪽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는 지금 현재 오히려 떨어질 때 1월 저점과 근접할 때 오히려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이고 지금처럼 오히려 올라갈 때는 관망하는 쪽이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2700선 지지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현 대리님 관심 종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 관심 종목은 이제 LNF인데요. 뭐 LNF라고 하면은 NCMA 배터리의 최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NCMA 배터리라고 하면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이 포함된 배터리를 말하고요.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이제 21년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21년 이제 매출액이 9,700억, 영업이익이 442억, 단기 순손실이 발생했고요. 단기 순손실은 파생상품 정부 평가에 따른 것으로 영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20년도 대비해가지고 21년도가 영업이익이 2,910%나 상승했거든요. 21년 이제 증권사 영업이 평균 전망치가 418억 수준이었다는 것에 비교했을 때는 한 5.7%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증설 효과로 22년도에도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됩니다. 양극재 판매량 20년도에는 1.9만 톤, 21년도에는 3.3만 톤, 이번 년도에는 증설 효과로 9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과거보다도 더 가파른 성장세가 전망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 지금 현재 고객사로 LG 에너지 솔루션이랑 뭐 SK 온 뭐 이렇게 두 개 회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그 22년에 올해에는 테슬라에도 NCMA를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이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LNF 같은 경우는 최고점 대비해서 약 30%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이거든요. 일단 뭐 시장 상황이라든가 뭐 LG 에너지 솔루션의 영향도 있었는데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좀 더 이제 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저는 지금 현재 자리가 이제 매수 기회라고 보는데 일단 이슈들이 시장에 대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조금씩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더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LNF 분석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김민재 팀장님. 저는 이태원 로직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서서 뭐 시장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이런 시장에서 지금 현재 형성되고 있는 좀 수급이 몰리는 쪽이 어딘가라는 것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요. 최근 뭐 HMM이 잘 가고 있는 것처럼 이태원 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국제 물류 운송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을 통해서 운송한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작년 2021년 이 3분기에 이미 그 전해 총 매출의 180%에 가량에 해당하는 6천억 대의 매출을 이미 달성을 했었고요. 즉 실적이 이미 좀 어느 정도 잡혀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지금 현재 증시가 이렇게 빠질 때 좀 버틸 수 있는 모멘텀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아무리 좋은 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작은 이슈의 증시가 워낙 민감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있어도 아니면 혹시라도 좋지 못한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일단 무턱대고 손절이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 종목을 샀을 때 무언가를 확실한 기준점을 가지고 투자에 들어간다고 하면 내려갔을 때 오히려 조금씩 더 분할 매수하면서 비중을 더 저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시장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이 좋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앞으로 실적 역시 좋아질 거다라는 관점 때문에 가지고 왔고요. 지금 현재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주가에 반영이 되지 못하는 만큼 꾸준히 실적이 현재 상황에서 좀 좋아질 만한 기업을 찾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 주목할 부분은 이제 2차 전지 물류 서비스 부분이 확대된다라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이제 해상 운송을 하면서 뭐 석유화학 제품을 운송하는 게 큰 비중이었다면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설비 운송이 진행이 되면서 이 태용 로직스의 중장기적 성장 모멘텀이 자리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품목도 다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뭐 석유화학 제품뿐만 아니라 2차 전지까지 진행이 되면서 앞으로 매출 자각화는 더 진행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증시가 워낙 에너지가 좀 떨어져 있고 이슈가 나왔을 때 사실 좋은 이슈가 나올 만한 게 거의 없는 증시이기 때문에 확실한 기준점을 딱 가지고 이 종목은 실적이 좋다. 그래서 앞으로도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면은 떨어질 때마다 좀 겁먹기보다는 약간씩 소량씩 비중을 좀 늘려가시는 쪽을 추천을 드리고요. 본격적으로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는 시점은 여전히 금리 인상 스케줄이 확정된 3월 FOMC 이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태용 로직스도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관심 종목으로 태용 로직스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